지역에서 많이 타는데요. 산흥은 어디 있고 산흥천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이런 거 한번 살펴보다가 알게 된 길이고요. 코스도 2시간밖에 안 되는 데라 살짝 돌고 매운탕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아쉬워서 산은 한 바퀴 돌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보드 안 갖고 오셨다고요? 네. 보드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바퀴만 타시죠. 쌍방울 까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나 여성도 저렇게 와. 처음인분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만 주시면 돼. 저기 여기 내려올 때 그냥 자세만 일자로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아니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이 겁나서 이게 안 돼. 땡기면 안 돼요. 그리고 땡기 아니 땡기니까 지금 아까 완전히 잡아주세요. 와. 속도 제어가 안 돼. 지금도 못 해요. 한 열몇 번을 저 고를 삽으로 파로 걷는 소리만 나요. 야, 대박. 하고 그렇죠. 아유. 괜찮아요? 다쳤어? 안 다쳤어. 아니 숙이니까 아이 아픈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으셨잖아요. 갔다 와서 나랑 점심 먹자고. 오케이. 예예 예.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나는 못하는데 소리는. 아유. 맨날 산흥에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지만 산흥에는 안 와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산흥 앞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와요. 네, 문화 해설사가 설명도 해주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의 왕비 정수왕 홍씨는요? 네, 수양대군한테 죽임을 당한 단종의 왕비인데 단종은 일찍 죽었는데 이 정수왕은 무려 82세까지 살았어요. 와. 네, 나중에 이제 축종 영조 때 왕비로 추대됐죠. 죽은 다음에 왕으로 추대됐는데 왕비로. 그렇죠. 17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더라고. 네. 아주 그 한 많은 여인의 무덤입니다. 이상하더라 여기 들어보니까. 풍경 좋네. 이거 뭐 이거 조금 밖에 안 돼. 피라미드 오버. 아이고.
이게 보니까 관자 오렌지 닭발을 이렇게 누른 것도 있던데. 촬영. 어제도 많이 먹었어. 어제 먹어서 잘. 이제 이쪽에 이제 산흥에서 자주 타다 보니까 산흥천은 어디서 시작됐나, 그리고 산흥은 어디에 있나, 뭐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산흥천이 이게 공유 영월에 그 뭐 장면 있는 곳 공강처럼 그 공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기 평려봉의 동양파라고 위에 천마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왕숙천까지. 바로 뒤에 평려봉이야? 천마산. 천마산? 아, 어딘지 알아, 거기. 그런 것도 살펴보고 산흥이나 이 동네 무덤들도 많이 가봤는데 여기 무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 묘들이 옛날 왕족들의 묘들이 정말 기구한 사람의 묘들이 이 동네 진짜 많더라고요. 광해군요? 광해군 있잖아, 산흥 위에. 홍릉 유릉도 거기가 사실. 그치. 조선 망할 때 그. 예. 네. 일본 애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서요. 대원군. 예. 네. 그래서 그 돌아다니다 보고 저런 거 입고 이 산흥천 주변 다니니까 재밌어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멤멤멤이 산흥 문화 느낌이구만. 문화 느낌. 야.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비켜줘, 낮추면 안 돼. 비켜줘. 아, 날씨는 되게 좋네. 사연이 아주 깊은 왕비예요. 효종의 복림대군이죠. 효종의 청나라, 효종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와서 한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수발을 들다가 다시 돌아와서 효종이 왕이 돼서 이제 그 왕비가 됐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기가 다 만나신 건데. 맛있습니다. 기가 다 만나신 건데.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바삭바삭하니 고소하고, 이거 먹으면은 정력에 더 좋을 것 같고, 산도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다른 건 빨리 하는데, 스테이크 빨리 못 넣어가지고. 제가 한다니까요?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